자, 이제 정치 그리고 탄핵 이야기를 좀 간단히 여쭤봤고요. 이제는 그 대한민국을 성남처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신 이재명 후보에게 성남 이야기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성남시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성남에 사는 20대 지현우 씨. 최근 고생 끝에 취업은 했지만 월급을 생각하면 외식은 엄두가 안 납니다. 하지만 성남시로부터 받는 상품권으로 가끔씩 기분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감사하게 받아서 쓰고 있죠. 25만 원이 통째로 제 손에 거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들어오니까 저한테는 아주 크게 좋게 와닿게.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이상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 1년간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술집 등을 제외하고 성남시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미용실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변 상인들은 매출에 도움이 돼 반깁니다. 변화가 있어요? 네. 이걸로 많이 먹으러 지금. 하지만 상품권 사용처 문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남시만 벗어나면 구직 활동을 위한 학원비 결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으로 좋긴 한데 만 24세면은 취업 준비생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학원이라든지 시험 준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품권 불법 거래, 이른바 상품권 깡도 여전합니다. 제가 타이어고요. 80%요. 성남시는 지난 1년간 청년 배당에 120억 원을 투입해 만여 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이 되면 30세 미만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 농민과 장애인 등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을, 이와 별도로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43조 원에 이르는 재원은 예산 절감과 대기업 고소득자 중과세, 국토보유세 도입 등을 도입해 마련할 방침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조현선입니다.